이러한 지역 편차는 소방관들의 처우와도 연결이 되는데요. 우리는 조금 독특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한 기업을 찾았습니다. 심플한 디자인에 견고한 재질이 눈에 띄는 이 제품들은 이곳에서 특별히 공을 들여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런 식으로 파우치, 이렇게 맥북 파우치로 시작한 것도 있고, 백팩으로 해서. 꽤 크네. 소방관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신다고요. 디자인 원래 화가라 나오지 않다고. 아, 네. 아 이게 제로인가요? 네네. 아 이게 소방관식으로나. 네. 아 이게 다 뜯으신 거죠, 그죠? 알고 보면 다릅니다. 제품 제작에 쓰이는 원료가 바로 소방관들이 쓰던 장비라고 합니다. 이게 몇 미터요? 15미터 정도. 15미터? 네. 이거 가지고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? 한 3개 정도. 2014년 문을 연 이곳은 폐소방 장비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. 이 노란 거는 이제 찌든 데 같은데? 네.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깨끗한 깔끔한 것도 위주로 좀 하고 있고 가끔 뭐 진짜 화재 현장이나 이런 흔적도 좀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좀 찌든 거나 지저분한 것도.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찾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이곳을 설립한 이규동 대표는 회사를 만들겠다 마음먹게 된 계기가 바로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였다는데요. 그렇죠. 이제 화재 현장에서 아무래도 장갑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시니까 장갑이 이제 3년에 한 번씩 교체된다고 하면은 뭐 6개월에 한 번, 1년에 한 번씩은 갈아줘야 되는데 그 기간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소방관분들이 사비로 장갑을 구매하셨던 경우가 있습니다. 실제로 2015년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현장 활동 중 위험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45%가 장비 노후를 꼽았으며 10명 중 4명의 소방관이 자비로 장비를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. 현직 소방관 아버지를 둔 이규동 대표에게는 더욱 지나칠 수 없는 문제였다고 합니다. 어떻게 하면 소방관분들을 뭔가 도울 수 있을까, 작게나마 응원할 수 있을까 하다가 가방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팔렸을 때 나오는 수익금 모아가지고 장갑 하나를 사자. 작년 한 해 이 기업에서는 1억 상당의 매출을 올렸습니다. 그중 일부로 소방관들에게 특수소방장갑 90켤레를 기부했다고 합니다. 그래도 SNS에서 이제 저희가 장갑 필요하신 소방관분들한테 장갑 요청을 달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소방관분들이 저희한테 장갑을 좀 기부해 줄 수 있냐 얘기가 오셔서. 아 이분이 이제 장갑을 받으신 분이시구나. 네. 뭐라고 돼 있죠 이게? 알겠습니다. 이렇게나 신경 써주시네. 솔직히 화재가 많은 지역에서 근무하느라 장갑이 필요해서 고맙습니다. 부탁하시겠습니다. 네, 아 그렇죠.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거에 동참을 필요를 저희가 채워드렸으니까 시민들이 좀 격려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그런 좀 문화를 소방관분들한테 제공을 해주면 소방관분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서 시민들을 구조할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. 그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.